안녕하십니까. 안동 녹색사관학교 유아숲 지도사 류찬암입니다. 오늘 제가 시연할 프로그램 제목은 연못 속 생물, 넌 누구니?입니다. 연못 속 생물을 오늘 올챙이와 다른 곤충을 좀 채집을 해오려고 했으나 좀 참사가 일어날까 봐, 사고가 일어날까 봐 준비하지 못하고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왔다. 이렇게 해도 돼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즐겁게 웃는 얼굴로 숲 체험을 와서 선생님은 어느 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요. 선생님, 숲의 이름은 토끼 선생님이에요. 토끼처럼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친구들이 오면 즐겁게 뛰어놀려고 토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친구들은 어느 유치원에서 왔나요? 아, 녹사유치원에서 목소리도 크고 오늘 숲 체험 너무 씩씩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차 타고 왔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좀 불편했죠? 우리 숲 체험하기 전에 몸풀기 체조를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따라 한번 해보세요. 깍지를 껴고 아직 잠에서 덜깬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하늘 향해서 쭉 기지개를 편다고 생각하고 쭉 옆으로 한번 빙 돌려도 보세요. 돌려보세요. 발목도 돌려보세요. 반대편도 돌려보고. 아직 우리 잠에서 덜 깨놨고 몸이 덜 풀렸죠? 선생님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에서 깨울 건데, 어떻게 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했을 때, 움직이지 않기. 움직이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예요.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이네? 다시. 어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엉덩이로 이름 쓸 친구가 없네. 다시 발목.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엉덩이도 한번 해볼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녹사유치원 친구들 너무 집중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숲 체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숲에서는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 맞아요. 선생님보다 먼저 가지 않아요. 혹시 숲에는 벌이나 뱀등뭐 무서운 동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가고, 그리고 돌부리나 나무 뿌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숲엔 너무 깊은 곳에,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위험하니까 숲 깊은 곳으로는 가지 않기로 해요. 네. 친구들,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긴 뭐가 보이나요? 나무가 보이고, 새들도 날아가고, 꽃들도 피었네요. 꽃들도 피었죠. 네, 땅속에는 개미나 두더지 같은 동물들이 살고, 하늘에는 새들이나 나비, 벌 등이 또 살아가지요. 숲은 이렇게 동물들의 집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식당도 되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친구들하고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탐색해 볼 거냐면 바로 물 속에 사는 동물과 곤충을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물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선생님이 문제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 친구는 색깔이 변하는 변신쟁이에요. 노랗게도 변하고 빨갛게 빨간색으로도 변해요. 누굴까? 카멜레온? 카멜레온일까? 두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이 친구는 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겨울이 되면 잠만 잔대요. 그리고 봄이 될 때까지 잠만 잔대요. 누굴까?
뱀일까? 카멜레온일까? 그러면 세 번째는 아마 알 거야. 이 친구는 아기 때 모습이랑 어른 때 모습이 다른데, 아기 때는 물 속에서 살고, 어른이 되면 물 밖에서도 살 수 있고, 물 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 누굴까요? 올챙이일까요? 개구리. 맞았어요. 개구리. 오늘은 개구리, 올챙이가 사는 연못 속. 연못에는 누가 사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못으로 가야 되겠죠? 네. 연못은 저쪽으로 가니까 선생님 따라서 출발. 이쪽으로. 괜찮아. 여기 연못이에요. 친구들, 이 연못에는 누가 살까요? 올챙이도 살고, 소금쟁이도 살고, 또 누가 살까? 물고기도 살까?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 이 연못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뜰채로 채집해 볼게요. 잠깐만요. 잡았다. 채집했어요. 선생님이 누굴까? 우와, 누굴까? 누굴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 선생님이 여기 옮길게요.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누구를 채집했나요? 와, 누가 있어요? 연못에는 올챙이도 있죠. 올챙이도 있고. 이거는 도롱뇽이라는 동물인데 올챙이처럼 올챙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요. 그런데 이 도롱뇽은 다리가 있다, 그치요? 또 여기 팔이 같이 생겼. 이거는 팔이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바로 잠자리 애벌레예요. 잠자리 애벌레가 물속에서 살아요. 잠자리는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알은 물속에서 나와서 풀잎을 타고 어른이 되면서 풀잎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 하늘로 날아간대요. 우리 여기 뒷다리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 뒷다리가 나왔어요. 정말 이제 개구리가 돼가네. 우리 친구들, 혹시 개구리가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되지? 알에서. 알에서?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앞다리가 먼저 나올까?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개구리가 된대요. 선생님이, 친구들 알았어요? 네. 선생님이 또 한번 잡아볼게요. 채집해 볼게요. 이번엔 또 누가 살고 있나? 와, 또 올챙이도 또 선생님이 채집했네요. 선생님, 이거 뭐죠? 어머, 진짜 신기하다. 그쵸? 이건 누굴까요? 거북이,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등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을 어부바 했어요. 알 같아요? 이거. 맞아, 어부바 했는 것 같죠? 이건 물자라라는 곤충인데, 친구들 물자라 본 적 있어요? 처음 보죠? 여기 연못에는 물자라도 살고 있었네요. 물자라 지금 여기 알을 얻고 있는데, 이 물자라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 우리 엄마들이 아빠일까요? 이 물자라는 아빠예요. 아빠가 지금 등에 업고 다니는데, 엄마가 아빠 등 위에 알을 낳으면 힘이 센 아빠는 알들을 보호하려고 등에 업고 나쁜 천적, 나쁜 무서운 곤충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키우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아빠, 엄마가 사랑을 듬뿍 주고 업고 안고 해서 정성으로 키운 거래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일어서. 친구들, 이제 일어서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연못 속에 올챙이, 도롱뇽, 물자라 등이 많이 사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선생님 어릴 때는 이렇게 뭐 가재라든가 도롱뇽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라지는데 왜일 것 같아요?
뱀이 다 먹었을까요? 근데 숲에 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 뱀은 또 아닌 것 같고 왜 점점 물이 더러워요. 맞아요. 연못 속에 물이 더러워져서 지금 연못 속에 곤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건 누가 물을 더럽게 했을까? 공장에서?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막 더럽게 하고 또 공장에서 더러운 오염된 물을 강으로 바다로 막 흘려보내고 그리고 친구들 자동차 많이 타죠. 자동차 기름 넣는 주유소에서도 폐기름, 못 쓰는 기름을 바다로 강으로 막 흘려보낸대요. 그러면 물이 살 수 있어요? 강물이, 바닷물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맑은 공기를 쐬면서 사는 것처럼 물 속에 있는 곤충들도 물이 맑고 산소가 많아야 살 수 있는데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하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오염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제일 많이 오염된 물을 많이 버릴까요? 집에서? 공장? 맞아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친구들 집에서. 친구들 집에서 오염된 물을 제일 많이 강으로 흘려보낸대요. 어디서? 그럼 친구들이 뭘 했길래? 빨래. 샴푸? 맞아요. 친구들이 목욕 매일 하죠. 샤워 매일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매일 빨래 세탁기 넣고 또 주방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오염된 물이 많이 나온대요. 몰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사라졌던 연못 속의 동물과 곤충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샴푸를 적겠어요? 샴푸를 적겠으면 다른 사라졌던 곤충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물을 맑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사라졌던 맞아요. 쓰레기 너무 잘 알고 있네.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그리고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맞아요. 일회용품 정말로 많이 쓰잖아요. 일회용품을 안 쓰고 세제도 조금 쓰고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우리 좀 물을 아껴 쓰고 세제를 조금만 써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친구들이 실천을 이렇게 잘하면 조만간 다시 사라졌던 동물과 연못 속의 곤충들이 다시 와 물이 깨끗해졌다 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못 속의 동물과 곤충들을 찾아보고 관찰을 해봤으니까 또 놀아봐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개구리를 그려왔는데 지금 여기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는데 친구들이 자연물을 가지고 여기 한번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색칠을 해서 이따가 우리 높이 뛰어도 보고 멀리 찾기도 해보고 놀아볼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숲에는 크레파스 색연필 색칠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색칠을 할까? 맞아요. 숲은 모두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요 바구니를 한 개씩 줄 테니까 이 바구니에 친구들이 개구리에 색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연물을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플라스틱 물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단다.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개구리를 줄게요. 네.
개구리에 한번 색깔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칠해보세요. 색깔이 잘 나오나요? 네. 빨간색 개구리도 되었고, 초록색 개구리도 되었네? 노란색 개구리도 되었네? 다 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고무줄을 줄 테니까 고무줄에 한 개씩 한번 끼워보세요. 어떻게 끼우냐면 이렇게 여기 먼저 이렇게 끼워서 뒤에서 X자로, 아 잘 안 돼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럼 X자로 끼웠나요? 네, 끼웠습니다. 끼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튕겨볼까요? 위로 누가 오빠 가나 쇼. 아이고 이게 지금 젖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뚜, 이렇게 뛰어보는데 잘 가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개구리는 파란색으로도 변하고 빨간색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때 언제 색깔이 변하냐면 무서운 새들이나 뱀이 왔을 때, 잡아먹으려고 뱀이 왔을 때 막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선생님이 막대로 뱀을 만들었어. 뱀을 만들었으니까 친구들이 자기 몸이랑 자기 몸을 숨겨야 되겠죠. 이런 걸 보호색이라고 그래. 자기 몸을 보호해서 숨는다고 해서 보호색이라고 하는데, 자기 몸이랑 비슷하게 생긴 숲에 가서 한번 숨어보세요.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뱀이다. 다리 뛰세요, 뛰세요. 어디 갔을까? 뛰어. 뛰세요. 어디로 갔을까? 찾을 수가 없네. 너무 잘 찾아, 너무 잘 숨었네.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다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놀이도 해보고, 선생님이 요거 개구리 선물로 다 줄 테니까 유치원에 가서 한번 친구들이랑 누가 높이 뛰나 누가 멀리 뛰나 한번 내기 한번 시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더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옳지 개구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개구리는 올챙이 뒷다리 앞다리. 맞아요. 아까 개구리 성장 과정은 알에서 올챙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개구리까지 빨리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기 할 수 있겠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우리가 전부 알이야. 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이긴 사람은 계속 한 단계씩 가기. 우리 쌤이 한번 건너가야 돼. 다시 가이 가이 바이 보. 다시 가이 바이 보. 가이 바이 보. 지금 연홍 친구가 지금 빨라요. 가이 바이 보. 가이 바이 보. 연홍 친구가 1등 개구리가 되었어요. 우리 개구리가 제일 빨리 된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어때요? 개구리 되는 과정이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맞아요. 알에서 개구리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친구들은 개구리 성장 과정으로 비유하면 아직 올챙이 시절이에요. 아직 알에서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올챙이 시절. 아직 뒷다리도 나와야 되고 개구리가 되려면 친구들하고 더 즐겁게 씩씩하게 튼튼해야 되겠죠? 네, 오늘 개구리 올챙이가 돼봤는데 어때요? 돼보니까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오늘 숲놀이는 여기까지인데 친구들 오늘 숲놀이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물속에 사는 거 알았어요? 네. 아까 공에 알 있는 거 그거 한 줄 알았는데. 아빠 등에. 맞아요. 물자라는 우리도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는 것처럼 연못 속의 곤충들도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고,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물속이 깨끗해서 아까 물자라랑 올챙이 이런 곤충들이 튼튼하게 자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자동차는 가까운 데는 자동차로 가지 않고 걸어서 가기예요. 오늘 선생님 친구들하고 숲놀이 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다음에는 오늘은 이런 연못 속의 곤충과 동물이랑 같이 관찰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차리야. 인사. 안녕히 가세요.